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저희 베이비 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가 새로 나왔어요. 저도 이제 어제 받아봤는데 사용 방법은 뭐 많이 어렵진 않아서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것저것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것만. 근데 바로 보여드리는 거가 좋은 이유가 제가 이제 안 되는, 만약에 이걸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원장님들도 아, 저기 저런 단점이 있구나, 저런 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베이비 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는 15호로 S라고 적혀 있네요. 뭔가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 자, 그 다음,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통짜 브러쉬로 나와 있는데, 얘네의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톱에 이렇게 닿았을 때, 각도가 너무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거나, 너무 눕혀서 해야 되게 되면, 브러쉬의 이쪽 면도 닿게 되고, 브러쉬 전체에 모가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브러쉬가 사실 되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브러쉬의 각도를 잘 보시고 얘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너의 눈물. 저희 다이아미 젤 이너의 눈물 컬러를 일단 발라볼게요. 투명하게 밑에다가 만들어 놓고 얘를 바르면 훨씬 또 예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되는데, 베이비 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의 장점은 여러 번 발라서 도포해서 예전에 하던 그라데이션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게 많이 장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브러쉬의 조금 단점을 없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한번 도포를 해서 넣을게요.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게 요걸 두 번을 이제 바를 거고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형광 색깔 아이들을 이제 도포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더. 자, 면을 맞춰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철이 약간은 생길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하면 베이직실을 한번 바르고 그라데이션을 하면 훨씬 더 되게 매끄럽게 완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자, 여기다가 허니콤이 제 눈앞에 있네요. 허니콤 넣어도 이쁠 것 같아요. 허니콤을 같이 넣어서 할게요. 어떻게 내 눈앞에 있네. 허니콤을. 컨툴로 하면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8알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하고요. 그 전에 브러쉬가 사실 우리 그 11호라고 해가지고 스퀘어 아트 브러쉬로 해서 나왔잖아요. 얘. 그러니까 얘하고 틀린 점이 이제 되게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두 개를 사용을 했을 때 당연히 베이비 그라데이션, 베이비 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가 훨씬 잘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쉽게 할수 있다는 게또 장점일 거고, 베이비 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 같은 경우는
조금 아트도 사실 좀 가능한 그런 브러쉬로 사실 생겼죠. 이렇게 막 톡톡톡톡 약간 하늘하늘하늘하게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찍어서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베이직실을 한번 발라서 요철을 살짝 없애고요. 큐어를 조금 미경화가 제대로 딱 이제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할때 제가 그것만 하잖아요. 각 큐어 정도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미경화가 많이 조금 남아서 약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큐어를 원래 해야 되는 시간만큼 해주고요. 색깔을 얘를 먼저 해볼게요. 다이아미 젤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드리지만 내가 들인 공만큼 나와요. 반절이 아니라 약간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발라주고요. 저도 얘 처음 써봐요. 두근두근두근. 해볼게요. 네. 톡톡톡톡 치면서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오. 네. 좋네요. 되게 잘 돼요. 얘를 좀 칼라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찍어주는 게 각도가 되게 좋고, 지금 보시면 이 묻어나는 게 거의 다 브러쉬가 이렇게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미세하게 찍히는 것 같아요. 오, 좋네. 좋아요. 네, 좋네요. 이렇게 엄청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괜찮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네요. 지금 진짜 처음 해봐요. 진짜 처음 쓰는 거예요. 한번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좀더 촘촘하게 하는데, 양이 많지 않아야 되고, 딱 해보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고 싶으면, 조금 덜 칠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해서 내려올 거면, 조금 더 위에까지만 바르고, 그 밑에는 좀 남겨놔서, 얘를 양을 끌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훨씬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 경계선까지 양을 내리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덜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은은하게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라데이션이 되게 빠르게 엄청납니다. 속도감이. 아, 나 속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엄청 속도 장난 아니네요. 칼라 위에다 칼라를 한번더 해볼게요. 그럼 조금 더 원장님들께서 잘 보이시겠죠? 브러쉬를 살짝쿵 닦아주고요. 닦으실 때는 굳이 그 클렌저나 알콜에다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색깔이 완전 다른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노랑에다 같이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랑이 밑에 있으니까 조금 묻어나도 서로 섞이면서 더 예쁘게 될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큐어를 한 다음에
여기 약간 앞머리 같이 발라주고 그런 다음 또 찍어볼게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찍어주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찍어볼게요. 조금 더 과감하게 뭔지 조금 더 과감하게 이 아이를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더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큐티클 라인에만 오렌지가 살짝 있을 수 있도록. 원래 이런 걸 찍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는 색깔이 잘 안 남기 마련인데 얘가 브러쉬가 되게 미세하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다 숱이 쳐져 있어서 되게 더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큐하고요. 팍 다 해버렸어. 재밌네요. 엄마 너무 크게 나서 죄송합니다. 저희 신랑이 핸드폰을 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렇게 크게 해놓는 것 같아요. 신나서. 자, 한 번 더 바르니까 엄청 진하게 딱 도포가 돼요. 다이아미 젤이 또 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끝으로 약간 과감하게 위아래 위아래 엄청 빨리 완성되는 장난 아니에요. 되게 좋네요. 진짜 그라데이션 행사 같은 거 해도 되게 빨리 될 것 같아요. 약간 밑에까지 찍어줄게요. 더 예쁘게. 사실 그 앞전에 하던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까지 침범하는 게 사실 또 망치게 될까봐 되게 걱정스러운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지금 사용한 컬러는 다이아미 젤의 56번, 57번이에요. 그리고 이너의 눈물 85번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얘로 이제 그라데이션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탑젤을 하면 훨씬 더 예쁜 게 배로 완성되겠죠? 터치 많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투톤이 원래 어려운데, 그죠? 되게 화면보다 실제가 더 예쁜데 아쉽습니다. 베이비베어 그라데이션으로 이용해서 이거 그라데이션 한번 꼭 완성해보시고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주문하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바로 발송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